50의 지혜. 2024년 뱀띠의 특징을 사주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뱀띠의 사주는 갑진년입니다. 갑진년은 양목과 양토의 조합으로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한 해입니다. 뱀띠는 이러한 에너지를 잘 활용하여 새로운 시작, 사업 확장, 투자 성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입니다. 갑진년은 용맹함과 패기가 넘치는 해로 뱀띠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뱀띠는 2024년에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데 좋은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뱀띠는 2024년에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뱀띠는 2024년에 인연 좋은 만남을 하고 결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뱀띠는 2024년에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뱀띠는 지혜롭고 전략적인 성격으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뱀띠는 재정 감각이 뛰어나 돈을 잘 관리하고 투자하는 데 능숙합니다. 뱀띠는 인맥이 넓고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뱀띠는 섬세하고 배려심이 많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뱀띠는 끈기와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번엔 2024년 뱀띠의 금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은 뱀띠에게 정재와 횡재 모두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한 해입니다. 정재, 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이나 급여,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에서 신중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횡재,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깁니다. 복권, 경품 등으로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등 투자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금, 상속 등 뜻밖의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투자, 욕심을 내지 않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사기, 돈을 빌려주거나 사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획적인 소비, 돈을 낭비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소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뱀띠에게 평생 돈을 가져다 주는 띠, 궁합이 좋은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모두가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원숭이 띠입니다. 상호 보완적 특성. 원숭이 띠와 뱀띠의 성격이나 능력이 서로 보완적일 수 있습니다. 원숭이 띠는 대체로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회를 발견하고 추진하는 데 능숙합니다. 반면에 뱀띠는 보통 안정적이고 신중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관리나 안정적인 투자에 능숙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서로의 장점을 더욱 향상시키고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협력과 공동 노력. 원숭이 띠와 뱀띠가 협력하여 공동 목표를 달성하거나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서로의 능력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 띠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뱀띠는 신중하고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이를 지원함으로써 협력적인 관계에서 상호 간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환경과 자기 발전. 원숭이 띠와 뱀띠가 긍정적인 환경에서 함께 일하거나 협력할 경우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기 발전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발전과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뱀띠에게 돈을 가져다주는 두 번째 띠는 닭띠입니다. 적극적인 노력과 끈기. 닭띠는 보통 적극적이고 끈기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닭띠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성공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계획. 닭띠는 보통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법과 전략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데 능숙합니다. 또한 닭띠는 현명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시키는 데 노력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돈을 벌거나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 닭띠는 보통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태도와 자신감은
닭띠가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뱀띠와 궁합이 좋지 않은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모두가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호랑이 띠입니다. 성격의 불일치, 호랑이 띠와 뱀띠는 성격상 차이가 큽니다. 호랑이 띠는 보통 활발하고 충동적인 성향을 지니며 독립심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뱀띠는 보통 조용하고 신중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과 이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서로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의 부족. 호랑이띠와 뱀띠 간에는 상호간의 신뢰와 믿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보통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뱀띠는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랑이띠는 뱀띠의 결정에 대해 불만이나 불신을 품을 수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 호랑이띠와 뱀띠는 서로의 관점이나 가치관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보통 독립적이며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뱀띠는 대체로 평화롭고 조화를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의 관점이나 의견을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은 궁합이 좋지 않은 이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뱀띠와 궁합이 좋지 않은 두 번째 띠는 토끼띠입니다. 성격의 불일치. 토끼띠는 대체로 온화하고 조용한 성향을 갖추고 있으며 양보와 타협을 중요시합니다. 반면에 뱀띠는 대체로 독립심이 강하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강압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차이로 인해 서로의 요구와 기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토끼띠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정 표현이 미묘한 편입니다. 하지만 뱀띠는 대체로 직설적이고 명확한 의사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스타일의 차이로 인해 오해와 불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뢰와 안정성의 부족. 토끼띠는 안정적인 환경과 신뢰를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뱀띠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예기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토끼띠는 불안감을 느끼고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뱀띠의 운세를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과 성장. 2024년은 뱀띠에게 도전의 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뱀띠는 자신의 결단력과 현명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뱀띠는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금전, 운세, 재정적인 면에서는 뱀띠가 안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해입니다. 현명한 투자와 신중한 재정관리를 통해 뱀띠는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발견하고 활용함으로써 금전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계와 사랑. 사랑과 관계의 면에서는 뱀띠가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뱀띠는 신중하고 성숙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랑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의 조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개발과 성장. 2024년은 뱀띠에게 자기 개발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뱀띠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개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뱀띠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운세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뱀띠이신 분들, 2024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